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사시면서 우리가 꼭 사용하고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 자동차 좋아하십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차종은 다 있고 전 세계 자동차 왕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정말 멋있는 차들, 정말 비싼 차, 그리고 클래식카, 올드카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은 자동차 욕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여자분들도 자동차 욕심이 많으시죠? 저 개인적으로 뉴욕 키다리쌤은 남자인데 불구하고 사실 자동차 욕심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차는 일부 제가 타고 다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산지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한 그 자동차를 안에는 실내는 깨끗이 하고만 다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을 시작한 지는 대략 한 3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종교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자동차를 사용하시고 이런 두 가지 방법 속에서의 제가 드리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35년 정도 운전을 하면서 사실 매일 운전을 하고 있고 회사 일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100마일 정도를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고요. 그러는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자동차를 크게 좋아하지 않고 또한 자동차에 대해서 욕심이 많지 않음에 불구하고 저는 자동차와 관계에 있어서 제가 꼭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따고 웃기는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야 뭐 그렇게 살고 있어?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저의 삶의 방식인데 미국에서 운전을 하시던 저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동차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을 담보로 가지고 다니는 하나의 내 몸과 같은 매개체인데 불구하고 기계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패드가 문제가 돼서 브레이크에 어떤 프로블럼이 발생해서 내가 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순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어떤 액시던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나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수만 가지의 한 개 한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자동차를 반밖에 안 믿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제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시동을 끄고 나서 문을 닫으면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나 안전하게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워. 내일도 다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들으시는 분들은 뭐 생명력도 없고 생각과 사고를 하지 않는 자동차한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온 지는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종교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부분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반밖에 믿지 않고 나의 한 사람의 몸을 의지하고 다녀야 되는 기계이다 보니까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그 자동차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인지 저의 어떤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수많은 차들을 타면서 차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사고를 제가 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인해서 하이웨이에서나 로컬에서 프로블럼을 겪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유스트 카부터 시작을 했었죠. 단 천달러짜리 차가 필요했었던 시절도 있었고 천달러짜리 차를 찾기 위해서 여러 타운을 전전긍긍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차로 인해서 프로블럼을 겪었던 적이 35년의 운전과 미국 생활 25년 동안에 없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그런부분이앞으로도없을거라는장담을할수없죠하지만저는제가살면서자동차한테만큼은저의생명력을넣어주는거죠그리고내가자동차에앉아서내목적지를위해서스타트업을시작을할때저는이자동차를나의분신으로생각을하고운전을시작합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도착을한다면은감사함을표시하죠항상비가올때나눈이오는경우나길이미끄러운경우는더더욱이감사한마음을갖습니다자동차를좋아하지는않습니다하지만필요하기때문에타고있습니다그래서항상차를내린다음에주변의타이어가플랫되지않았는지아니면라이트가꺼지지않았는지는확인합니다왜요저하고한몸이니까요제눈이한쪽이안보이면걸어가기힘들죠제신발이한쪽이닳고있으면걷는것도힘들죠전자동차도똑같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자여러분들이들으시면서어떤생각을가지실지모르겠지만여러분들도사시면서미국에사시다보면많은분들이이런생각을하십니다내가다른나라에와서돈을벌면서나의안전을지켜줄부분은자동차이다그렇기때문에차는좋은거타야된다라고말씀을하시는이민자분들많습니다그래서한국분들특히다른나라사람들에비해서좋은차타시고큰차타고계시죠그런데좋은차타시고큰차타시면서막운전하시고막굴리시기보다는한번쯤은이자동차가나하고한몸이아닌가한몸이돼야되겠다라는생각을한번가져보시면어떨까요저처럼그렇게뭐말까지하실필요는없고요저는제개인적으로제가펫을키우지는않고펫도좋아하지는않습니다펫을키우는개념으로전자동차한테타고내릴때는의미를부여하는것처럼요재밌는일이아닐까요나이가들면서대화상대가필요하고나이가들면서나하고의관계된사람이소중하게느끼는것처럼여러분들은여러분들이매일타고다니는자동차한번소중함을가질수있는여러분들의친구로만들어보시면어떨까요오늘영상별로뭐시답지않은얘기가돼서들리셨을지몰라도재밌게봐주셨기를바라고요밑에구독도이쪽에있습니다구독도부탁드리겠습니다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